어젯밤엔 야 난 내가 미워져서 빠빠빠빠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져서 빠빠빠빠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울었지. 아 차렷 형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호들이 어선 여러분. 송은 어디 갔냐? 개소리 그렇게 하더니 미국에서 지가 고기 굽는 거 한번 보여주겠다 하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삼겹살 굽고 있어 지금 거기 제주도에서. 피하는 거 아니야? 피하는 거지. 널 무시하는 건 아니고? 너를 무시한 거 같아. 아이씨. 그래서 오늘 송은의 길을 한 번 더 죽이기 위해서 개소리 2. 개소리 하지 마라 2. 근데 그때는 조아연 셰프가 했잖아. 오늘은 직접 이제 등판. 그치. 근데 댓글을 보니까 양식 요리사가 많다. 진짜 우리나라에 한 3천만 있는 것 같아요. 3천만. 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아. 고기 부심이 있어. 하나씩 읽어보면 아, 맞는 말도 있어.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고기에 대한 컨텐츠가 올라오면 참 말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말들을 회피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갖고 왔어. 근데 이건 뭐야? 집에 이런 게 없는데? 집에 이런 게 없지. 근데 내가 이걸 갖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집에서 팬에다가 오일을 붓고 고기를 시어링 한다고 해서 열 세게 해가지고 굽잖아. 그럼 연기도 많이 나고 기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튀어.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 그런 불편함을 싹 없애줄. 이걸로? 그치. 훈제를 할 수 있는 냄비야. 아... 훈제 냄비. 요거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 훈연칩 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 요거는 애플칩. 사과나무 칩이거든? 이게 과일 향이 많이 나가지고 약간 훈연을 강하게 하고 싶으면 히꼬리나무라고 있거든? 그거는 굉장히 향이 강해. 요게 아마 1kg 정도 들어있는 큰 칩이 아마 8,000원도 안 할 거야. 언제 다 해먹어? 음식 해먹을 때마다 다 해먹는 거지. 그냥 다 훈연해먹는 거야 그냥. 밥도 훈연해먹고. 훈연하라고. 자, 어쨌든 정원규 셰프가 채끝을 준비했잖아. 채끝. 한 2.5cm 두께가 되잖아. 야, 이거를 통째로 훈연하면 어떻게 되겠어? 맛있겠지. 오래 걸리겠지. 아,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두꺼울 때는 슬라이스해서 할 거야. 얍삽하게? 응? 스테이크가 아니네 그러면. 아니 스테이크지. 스테이크 맛이 나게 두껍게 썰어야지. 얍실이네 이거. 뭘 얍실이야. 편하게 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진짜 중요한 포인트. 치즈. 야. 이 연성 치즈거든? 요거 브리 치즈를 준비했어요. 캬,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게 훈연이 되면 이 겉에 있는 하얀색이 멘트 좀 짧게 해주면 안 돼? 브라운색으로. 손흥민 보러 간다며 오늘. 브라운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걸 딱 자르면 안에 있는 연성 치즈가 그냥 쫙 흘러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고기를 찍어 먹는 거지. 와... 진짜 맛있겠지? 자, 시작하자! 도마 좀 줘봐. 고기는 이렇게 자르고 자, 여기다 훈연칩을 숟가락 하나 정도 넣으면 되거든? 전체 다 깔리면 안 돼. 너무 쓴맛이 나. 그 다음에 이거 망을 올리고 종이호일. 은박지로 해도 되고 종이호일로 하면은 댓글 엄청 달려. 그래? 그럼 어떻게 바람물질을 절반을 좀 절반을 줄이는 거야. 아, 또 있어. 이 댓글이 종이호일을 없으면 뭘로 할까요? 왜 호일을 하냐면 생고기를 그냥 올리면 너무 강해. 어. 그럼 이걸 조금 넣으면 되지. 안 돼, 안 돼. 그러면 훈연이 안 돼. 세 개만 하자.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줘. 뭐 오일 그런 거 하나도 안 뿌려도 돼. 그럼 이거 나한테 소금 후추 왜 달라고 했어? 아, 이따가 이제 간 맞출 때 하는 거지. 그리고 요 구멍이 이제 훈연의 강도를 조절해 주는 구멍이거든요. 이걸 너무 닫아 놓으면은 조금 강하게 세팅이 돼서 살짝. 야, 이럴 것 같았으면은 지금 할 게 없잖아. 그럼 아까 멘트를 네가 올려놓고 했으면 어땠어? 그건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지. 아니, 지금 할 게 없잖아. 그럼 이거 멍 때릴 거야? 손흥민 축구 보러 가야 된다며. 아무튼 노가리 까야지. 그럼 뭘 깔 거냐고? 깔 게 없지? 내가 이제 섭외 중인 사람들이 있어. 양식, 양식 대전, 양식 대첩, 생킴. 생킴이랑은 사이가 좋아서. 아니, 싸우라는 게 아니야. 요리로 대결해라. 레이먼 킴. 그럼 너무 강해. 기에 눌려. 그리고 송은, 오세드, 미카엘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양식 졸라 많네,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들만 나오면. 그럼 나만 좋은 거지. 너 조회수만 빨아먹겠다? 그치. 봐봐, 지금 PD 너무 좋아하잖아, 지금. 아, 이거 조회수 터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잠깐 컷. 아 이거 카메라에 찍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김이 나오죠. 그리고 이 좋은 점이 연기가 많이 나고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는 훈연이 아니라 계속 강불로 하면 되는 거예요? 중불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응. 제가 지금 한번 뒤집을게요.
한 번씩 닦아줘야 돼. 자, 이제 열어볼게. 몇 분 된 거야? 지금 한 10분 정도 됐어. 자. 이거는 근데 안 익었잖아. 이렇게 해서 익는다고? 그럼, 익지. 자, 아, 향 좋다. 치즈를 훈연하려면 추가로 조금만 더 넣어주면 돼. 통째로. 자, 바로. 자, 냄새 맡아봐. 오. 기가 막히지. 근데 이게 문제가 훈연만 된 거지. 익은 건 아니지. 아닌 것 같지? 한번 볼까? 지금 한 12분 정도 했거든? 논란 생겨. 너무 잘 익었지? 신기하지? 너무 잘 익었지? 장난 아니지? 구울 때 아무것도 우리가 안 했잖아. 시즈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 준비한 소금 조금씩 뿌려주면 돼요. 소금 후추를 한 다음에 훈연을 하는 건 어때? 이 훈연기에 들어갈 때는 최대한 건조한 상태고 마른 상태면 더 좋거든? 후추는 상관없지만 소금을 뿌리면 더 수분이 좀 더 많이 나와. 소금 때문에 이제 수분이 나오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시즈닝 소금 후추는 웬만하면 추후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치즈도 괜찮지만 견과류 훈연하면은 진짜 맛있어요. 치즈는 그냥 센 불에 녹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치즈 한번 어떻게 됐나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자. 오. 아, 기가 막히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테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집에 이거 쫓겨나. 연기가 많이 나네. 눈이 맵네. 야, 무슨 후라이팬에 기름 안 튀는데 연기가 이렇게 꽉 차면은 이거. 야, 이게 지금 네가 여기 후드가 없잖아. 후드만 켜놓으면 이런 연기는 안 나. 아니야, 내 말 믿어. 와, 이거 이러면 소방차 와. 어젯밤엔. 야. 난 내가 미워졌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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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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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듯 불빛들을 바라보면 나 혼자. 우리지. 아. 치즈를. 치즈를 잘라서 여기 치즈 하나 올리고. 인서트. 이렇게. 이야, 먹어봐. 먹어야 돼? 어. 매력 있다. 이건 뭐, 미디엄 레어예요, 뭐예요? 이건 뭐 거의 미디엄 웰 정도로 익었어요. 또 먹어? Nope. 크게 크게 줘. 이렇게. 어떠냐? 레드와인이랑 딱 먹으면. 아. 무조건 빨간 거랑 먹어야 돼. 레드와인 아니면 참기름 빨간 거. 치즈가 조금 더 녹으면 좋아. 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차. 나는 우리 PD 하나 줄 줄 알았더니 계속 집만 먹네. 오. 딱 좋다, 이거 봐봐. 그리고. 이게 치즈가 어마어마한 소스 역할을 하거든? 치즈빨이 있네. 치즈빨이 있어. 아, PD 한 번. 야호! 괜찮네. 연기만 안 나오면 괜찮을 것 같냐? 아, 연기는 후드 틀어놓고 하면은 싹 빨려. 혹시 이렇게 했는데도 좀 댓글들이 좀 난리 나면. 아니, 아, 또 있지. 이거 보면 분명히 또 있어. 소문이 또 올 거야. 와, 치즈가 싹 녹으면 진짜 끝내주겠다, 이게. 살짝, 이거보다 살짝 흘러내리는 정도. 그 PD가 얘기하는 게 아 맛있다라기보다 신기한 맛이라 그러니까 맛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 맛있어. 근데 아니 안 느껴본 맛이니까. 확실히 이제 저런 건 있어. 기름에 바삭하게 이제 굽는 거랑은 사실 그 식감이나 맛의 차이는 아마 팬에다 굽는 게 더 맛있을 수는 있어도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기가 쪄지는 거거든. 나무 향에 쪄지는 거라서. 담백해. 맛있지. 빨간 거랑 딱 때리면 괜찮아 아이템이지? 나 잘했어? 잘한 거는 조회수 많이 나온 다음에 얘기해 줄게. 성훈 셰프, 오늘 비장의 무기를 갖고 왔는데 안 왔잖아. 오늘 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개발렸지. 개소리 하다가 개발리지.